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게 약간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같은 좀 부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드려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는 어떤 것인지 1번 대통령 선거, 2번 국회의원 선거, 3번 지방선거, 4번 기타 선거 어떤 선거가 이 중요도로 따지면 제일 위에 있어야 될까요? 전 두 분 의견이 궁금해요. 네. 다 중요하지만 이유는 묻지 마세요.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요. 저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대선이 제일 중요한 느낌이 듭니다. 큰 선거니까. 아유, 이름부터가 대선이잖아요. 대선이니까. 네. 이유는 그냥 직관적으로. 네. 저도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좀 이유를 좀 대자면 가장 나쁜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나쁜 선택을 했을 때 국가에 어떤 자리가 제일 해악을 미칠까? 좀 고민을 해보면 아마 단일 선거로는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분 얘기도 들을 게 있네요. 아니 그동안 방송에서는 그러면 들을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제가 어렵게 하는 담당자라. 저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총선 얘기가 중요하다고 좀 나와야 되는데 맞죠? 우리가 300명의 입법기관을 뽑는 건데 국회의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죠? 맞죠? 네, 그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참 방송들 못하십니다. 아유, 이런 자리를 못 잡지. 제가 아유, 나 지금 너무 좋아. 그러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날 빨리 치고 들어갔어야죠. 근데 대선과 총선이 분리된 것 같아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 총선의 결과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2016년 총선에서 만일 원래 예상대로 당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그때 뭐 공천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어서 이 일당이 바뀌었잖아요. 그게 없었다면 사실 탄핵도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총선으로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.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집권 4년 차죠. 3년이 지났지만 4년 차에 거의 그 이루어지는 선거죠. 네, 네. 횟수로 보면. 그러면 그 3년 이후의 선거는 대개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권력이 어떻게 행사될 건가를 규정하는 선거가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총선과 대선이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. 맞물려 있다. 근데 이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은 한 명만 뽑잖아요. 네. 잘못 뽑으면 대체제가 없어요. 임기 동안에. 근데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으니까 네. 그중에 뭐 잘못 뽑은 사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또 잘 뽑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. 그러니까 위험이 분산돼요. 굉장히 많이 분산돼요.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 중임제 국가니까 대통령이 훌륭하게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 보장은 없죠. 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지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면 네. 그 대통령이 하려는 것을 여러 가지 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을 해서 그렇죠. 못하게 해요.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이유기도 그렇죠. 하죠. 네.